안 들더나? 와, 잘 나왔는데 와. 엄니, 아무래도 지는 그냥 마음 접어야 될 것 같아요. 와. 왠지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요. 에이, 야, 와, 시작도 안 해보고 그런 생각부터 해. 아, 지도 야구르트 먹을 줄 아는데요. 지한테는 주지도 않더라고요. 그게 무슨 소리고? 아휴, 진짜 그런 게 있어요. 아, 뭐 그게 뭔지는 몰라도, 아유, 뭐 첫술에 배부르겄나. 차근차근히 하자. 뭐 어디로 달라뺄 처유도 아니겠고. 어이? 아이고, 그나저나 이 머리가 또 언제 또 길라노? 엄니, 지금 머리 하나는 잘 길어요. 그래, 그럼 잘 됐다. 그래, 아이고, 참 장가가기 힘들다. 아니,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? 그래, 이놈아. 나 있는데 알면 이놈이 뭘 어떻게 할 건데? 뭐라고? 네가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는구나. 야, 내가 니놈한테 또 당할 것 같아? 너 진짜 내 손에 한번 죽어볼래? 그래, 너 당장 일로 와. 내 눈앞에 나타나는 즉시 철저히 집어 넣어버릴 테니까. 어서 오세요. 지금 누구랑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? 제가 뭘요? 아니, 금방 이 자식 저 자식 그러면서 전화기에 대고 막 싸웠잖아요. 아, 그거요? 아, 갑자기 장난 전화가 와가지고요. 장난 전화 같진 않던데요? 아, 그러면요? 아, 나도 우체국에서 이런 전화 저런 전화 많이 받아봤는데 그 뭐랄까 느낌이 조금 머리카락 길게 많아. 하루 종일 쓰러져. 아, 그러니까 내 말은 쓰러네. 빗자루 어디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? 뭐라고?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집으로 가는 길 돌려서 이리로 왔잖냐. 어쩜 여자가 그렇게 입이 거르냐? 얌전하다고 소문났던데. 얌전해? 이거 완전 막장이야. 어서 굴러먹다가 온 여잔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 하나는 완전 잘못 들어온 것 같아. 네 말이 사실이라 카모. 좀 문제 있는 여자아이가? 이건 좀이 아니라니까. 그 여자 이대로 두면 우리 동네 물 흐려지는 건 시간 문제야. 허투루 둘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. 그럼 어쩌면 좋은데. 부녀에서 공론화 시켜서 사람들을 수집해야지. 아이고, 야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조건 공론화부터 시키면 되나? 내가 증거라니까 그러네. 이 귀로,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은 사실이라고. 암튼 공론화부터 시키기 전에 좀 더 알아보고 그때 가서 하자, 그 말이다이. 아, 이러면 그렇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네. 정말이야? 네,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라니까요. 숙모님이 무슨 전화냐고 물으니까 뭐래요? 뭐 장난 전화가 와서 그랬다고 싹 발뺌을 하더라고요. 그럼 그런 거였나 보지 뭐. 아이고, 어머니, 저 우체국에서 전화 상담만 10년 이상 했어요. 어 하면 아까지 알 수 있는 게 저라고요. 아니, 저 양상댁 아주머니는 사람 상냥하고 머리도 또 그렇게 잘해줬다고 칭찬을 얼마나 하셨게. 그게 순 거짓이라니까요, 형님. 질부, 혹시 그 여자에 대해서 뭐 들은 얘기 없어? 하이엔 사돈이 그러는데 읍내에서 미용실 했었대요. 어떤 미용실이래? 그건 안 물어봤어요. 아유, 좀 자세히 알아보지 그랬어, 왜.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물어봐.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게. 아이, 가서 어떤 여잔지 잘 알아봐야지, 어머니. 글쎄, 그런 거 네가 뭘 알아보냔 말이야, 내 말은. 아니, 동네 물이 흐려질까봐 걱정돼서요. 그 아가씨한테 피해 입은 사람 있어? 아니, 얌전하게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래? 아, 그 전화통화 내용으로는 절대로 얌전한 여자가 아니었다니까요, 어머니. 장난 전화가 와서 그랬대잖아. 너는 그런 전화 받으면 화 안 내? 왜 남의 전화 내용은 엿듣고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? 아, 어머님, 그게... 당신 사람이 왜 그래? 나 없는 소리 한 거 아니야.
당신 입에서 누가 한번 좋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. 뭐라고? 당신 빼고 이 세상 여자들은 전부 다 나쁜 여자로 보이지? 어머, 어쩜 그런 말을 하냐? 생각해봐. 아, 그 아가씨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. 아, 그런 여자가 이 촌에다가 미용실을 차렸을 땐 뭔가 살아보려고 한 거 아니겠어? 아, 내 말이 그거라니까. 그 나이에 이 촌까지 와서 미용실 차렸을 때는 얼마나 세상 폭발을 많이 겪었겠냐고.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런 모양이냐? 당신이 그 여자를 감싸는 이유가 뭔데? 그 여자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면? 어머, 어머,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. 제발 애들 앞에서 최신 좀 지켜라. 내 창피해 죽겠다. 난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람이야. 내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거 그거 몰라? 공무원은 난 비방해도 된다는 법이 있니? 와, 정말. 아,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. 아, 왜 다들 내 말을 안 믿는 거야, 정말. 어디가? 마침 잘 만났다. 너 만나러 가는 길이요? 날? 왜? 너 미장원 영자 씨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고 댕긴다면서? 어, 오빠도 들었어? 오빠는 내 말 믿지?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댕기는겨? 그 여자 진짜 이상한 여자야.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는겨? 과거가 좀 있는 여자 같더라고.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냐? 다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는겨. 어? 오빠 입에서 그런 유식한 말 나오니까 좀 이상하네. 네가 나를 과소평가해왔다는 건 잘 아는데 알고 보면 나도 유식한 데가 있는 놈이여. 아, 오빠가 무슨 유식한 데가 있다 그래. 난 한 번도 못 봤구만. 아, 그럼 내가 완전히 무식하다 그거요? 너 이 동네에서 나만큼 기계 잘 고치는 사람 또 어딨냐? 기계 고치는 머리하고 공부하는 머리하고는 다르지. 나는 그게 다르다는 거를 절대로 인정 못하는 입장이라니까. 암튼 오빠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아무나 좋아하고 그러지 마라. 네 걱정이나 야. 종가집사 인정도 못 받는 며느리가 누구를 충고야? 어머어머, 아니, 내가 왜 인정을 못 받아? 우리 어머니가 날 얼마나 이뻐하시는데. 너 니은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모르냐? 네가 잘나서 이뻐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여. 오빠는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그러니까 고연이 쓸데없이 난 창피하고 댕기지 말라 그거요, 내 말은. 아유, 진짜 걱정을 해줘도 탈이야. 에이씨. 동네 사람들한테 뭐 안 좋은 행동했어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,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? 듣기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그래. 제 소문이요? 누가 제 흉봤대요? 아, 좋은 소리는 하지 않았나 봐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온 거야. 아, 아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? 아, 왜 사람 새로 들어오면은 괜히 흉잡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 있잖아요. 괜히 그런 거란 말이야? 오해를 좀 했나 본데 누가 그랬는지 알만하네요. 누군데? 제가 얘기 잘해서 오해 풀게요. 그래, 전에도 말했듯이 행동 거지 조심해. 여긴 작은 말이라 소문도 아주 금방 퍼져. 그리고 아영자 씨를 이 말에 소개시켜준 내 체면도 있잖아. 걱정 마세요. 저도 이 말에서 재개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온 사람이에요.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지? 그럼요. 이보세요. 왜요? 잠깐 들어오세요. 나 머리 할 일 없거든요. 차 한잔 하고 가세요. 잠깐 드릴 말씀도 있고요. 댁이 제 험담하고 다니신다면서요? 아니, 내가 뭘요? 좋지 않은 과거가 있다느니 뭐 그런 소리 안 했어요?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. 지난번 전화 통화할 때 알아봤죠.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알거든요. 앞으로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세요.
없는